인간의 감각 가운데 작동 원리가 가장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 바로 후각 분야인데요. 여러 가지 냄새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코와 비슷한 고성능 바이오 나노 전자 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. 이정우 기자입니다. 후각은 수많은 후각 신경 세포에 의해 발생한 신경 신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그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합니다. 인간은 약 390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냄새 물질과 후각 수용체 간의 선택적인 결합에 따라 냄새를 인지하게 됩니다. 기존 반도체성 회로의 전류 변화를 모니터링해 냄새 분자를 인지하는 바이오 전자코는 여러 가지 냄새를 한 번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냄새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인공후각 재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여러 가지 채널에서 나오는 그 신호들을 코드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인간의 후각 메커니즘을 좀더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핀을 이용해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들고 그 위에 바이오 물질인 후각 수용체를 결합해 다중 인지가 가능한, 즉 사람 코와 매우 비슷한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. 인간 후각을 코드화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향기나는 TV 등 미래 첨단 과학 기술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구조가 매우 복잡한 후각 수용체를 대장균 시스템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분리 정제하는 데 성공해 전자코의 효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. 유독가스와 같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냄새 분자를 감지하고, 그리고 질병들, 특히 암의 지표 물질을 사람 호흡이나 소변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. 인간 후각의 코드화와 표준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레터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